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케이입니다. 6월 25일 목요일 아침 방송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일 해외시장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요. 다우존스 2.72% 하락, 나스닥 2.19% 하락, 반도체 지수 2.18% 하락, 유럽은 좀 더 3%대로 하락한 독일 3.43% 하락한 전일이었습니다. 자, 전일 아시아권 상당히 괜찮은 흐름이었는데요. 미국에서 코로나 확진자 폭증하는 그런 상황들 때문에 투자 심리가 상당히 위축되어 있다. 전주 대비해서 30% 이상 확진자 늘어나고 있고,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7,000명이 늘어나고 있고, 플로리다 주에서는 5,500명이 증가하고 있고, 텍사스 주의 휴스턴에서는요, 중환자실에 97%가 코로나 환자로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뉴스 넣고 있습니다. 제2의 팬데믹이 다시 오는 거 아닌가, 이렇게 투자자들이 상당히 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EU의 에어버스 불법 보조금 지급에 대한 부분에 대한 미국의 대응으로 독일, 프랑스, 영국, 스페인 등의 관세 부과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 때문에 유럽은 상당히 또 전혀 좋지 않았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상당히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 후보가 50% 지지율을 획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 17% 정도 모자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기업의 아무래도 좋은 쪽의 정책을 쓰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보다는 조 바이든이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경제에는 별로 좋지 않을 것이다 라는 관측들이 나오면서 그러한 부분들도 지수 하락을 좀 부추겼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환율 한번 살펴보자면요. 자, 전일 환율 1200원대 다시 하회하는 1199원인데요. 아마 개장하면서 좀 올라올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1200원대와 1220원대 정도에서 박스권 이룬다면 환율은 별 무리 없습니다. 자, 지금 현재 나스닥은 신고가 랠리 이후에 20일을 지지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반도체 지수도 조금 출렁거리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20일은 지지하고 있는 모습인데, 다우존스가 조금 시원찮아요. 240일에 틀어막혀가지고 좀처럼 못 뛰어넘다가 밑으로 다시 한번 처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업종군들이 기존에 굴뚝주 성향이 많은 다우존스 산업지수 보다 나스닥은 언택트 관련, 뭐 아마존, 그죠? 그리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런 쪽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나스닥이 좀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자, 중국도 보시면 직전 고점대를 뛰어넘는 상황인데, 오늘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조금 조정은 불가피할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재개되고 있는 미국 선물 상황 보시자면 다우 선물 0.29% 하락, 추가 하락 중이고요. 나스닥 선물도 0.30% 추가 하락 중입니다. 유가도 전에 좀 많이 출렁거렸어요. 한 5% 이상 빠진 걸로 파악됩니다. 40달러 인근에서 틀어막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안전자산으로 대변되는 골드 선물은요, 비교적 박스권 상단에서 위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 전일 강하게 상승한 이후에 횡보하면서 마감됐는데요. 오늘 지금 현재 동시효과 상황 별로 좋지 않습니다. 뭐 당연하겠습니다만, 지금 동시효과 상황 체크 한번 해보자면요, 코스피 지수는 1.97%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1.10%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힘이 빠지는 그런 상황이다. 자, 무엇인가면요, 전일 그래도 짜부 강하게 지수가 상방에 대한 기대감을 보여준 그런 하루였는데, 미국이 조금만 더 안정적으로 갔으면 한 번 더 추가적으로 상승하는데 별 무리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자, 외국인이 전일 코스피 보면요, 3,500억을 매수해 줬습니다. 코스닥은요, 코스닥도 외국인이 676억 매수해 준 그런 상황인데, 오늘 한번 주춤거린다면, 여기 밑에 2048까지 좀 열어둬야 될것 같습니다. 물론 한 번에 다 간다는 것은 아니고요. 앞전 상황처럼 전일 우리나라가 좀 강하게 간 경향도 있거든요. 코스피가 1.42% 상승 마감했고요. 코스닥이 0.83으로 상승 마감한 부분이 조금 막판에 조금 밀어서 그렇지 제법 아시아권에서도 강하게 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추가 하락할 때 추가 하락이란 표현이 좀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오늘 조정받을 때 과연 어느 정도까지 빠질 것인지 또 과도하게 적은 것 같은 상황이 또 연출되지는 않을까 그런 상황이 조금 우려는 되는 그런 아침입니다. 자, 정리하자면 기존의 상황을 되풀이 한번 생각해 보자면요. 미국에서 큰 폭을 한번 출렁거렸다가도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릴 겁니다. 현금 지급에 대한 부분 또 고려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FOMC에서도 일반 기업에 대한 회사채도 매입하고 대출 신청도 받고 있는 입장이고 어쨌든 경기 부양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하락했을 때 얼마만큼 또 추가 대응이 경기 부양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시장의 불안감을 잠재울 수 있는 추가 조치가 나오는지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지금 현재 동시효과 상황 한번 챙겨보자면요. 셀트리온 상당히 강세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전일 약간 주춤했고요. 33만원대 다시 한번 돌파 시도 놓다가 조금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적당하게 차익 실현 좀 하면서 가라고 말씀드리고 있었죠. 자, 오늘 5일선 이탈하는 상황이 나온다든지 하면 가지고 계신 분은 반드시 차익 실현 좀 하면서 가시길 권유드립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5일선 이탈하면 반드시 차익 실현 좀 하면서 가시라. 자, 전일에 핫 이슈는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상당히 강세 보였다 이겁니다. 3% 이상 상승폭 어저께 보여주다가 막판에는 2.92%로 마감했습니다만 삼성전자 강하게 치고 가는 모습이었고요. 하이닉스도 전일 기관외국인 쌍끌이 돌면서 양호한 모습이었는데 오늘 현재 출발 IT 원투 우리나라 시총 원투가 지금 하락 1.7%대 하락 예상되고 있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다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건설주, 조선주, 자동차 어저께 전일 상당히 강세 보였는데요. 출발상 나쁩니다. 남북 경협 상당히 강세 보였던 전일인데 오늘 현재 큰 폭으로 좀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네요. 자, 진단키트가 오늘 강세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전일 기술 이전 소식 나왔는데 큰 폭으로 13% 빠졌거든요. 자, 일단 반등 나오네요. 야, 우리 팀원이 이거 완전 주 종목으로 매매한 사람이 있거든요. 어저께 너무 과하게 밀렸다면서 자기는 상당히 풀베팅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잘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시장이 상당히 큰 변동성으로 흔들흔들 하고 있는데요. 주도주 내지는 업종의 1, 2위 정도 누가 들어도 알 만한 업종의 1, 2위 종목 정도로 포트폴리오 구축돼 있다면요. 적절히 차익 실현할 부분 차익 실현하고 나머지 시장이 갑자기 돌발 상황으로 인해서 미국이 빠진 게 돌발 상황이라 하기엔 좀 못합니다만 투매에는 크게 동참할 필요 없다.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 출발합니다. 자, 갭 하락은 인정되는 부분이고요. 갭 하락했다가 얼마만큼 잘 끌어당기는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일단 삼성중공업 2.6% 갭 하락 출발했습니다만 전일 저점 5,860원 여기 반드시 좀 지켜야 돼요. 일단은 끌어당기는 모습인데요. 추가 하락하는지 여부 좀잘 지켜봐야 될 테고요.
자, 슈프리마도 2% 하락. 삼성전자도 1.32% 하락. 하이닉스도 2%대 하락입니다. 자, 셀트리온, 셀트리온 헬스케어 다 하락 출발했네요. 자, 코스피 1.44% 하락 출발했고요. 코스닥 1.29% 하락 출발했습니다. 현재 대략 눈으로 훑어봐도 진단키트만 빨갛고 나머지 거의 다 팔았습니다. 바이오주의 일부 종목 빨갛고 나머지 거의 전 섹터가 파랗게 물들었습니다. 그래도 미국이 2% 넘게 빠졌는데, 그것보다 작게 빠진 부분은 일단 양호해요. 자, SDI, 삼성 SDI, SK하이닉스 어저께 매수 의견 제시했습니다. 어저께 매수 의견 제시했고, 하이닉스 정도는 지금 살짝 사더라도 별 무리 없다 생각합니다. 하이닉스와 SDI 정도는 살짝 사더라도 별 무리 없어요. 여기 살짝이란 것은 한5% 정도 물량을 말하는 거겠죠. 자, 갭 하락했는데 일단 끌어 당기고 있습니다. 외국인 매도가 별로 안 나와요. 외국인 현선물 동시 매수 중입니다. 자, 이렇다면 양호해지는 거거든요. 자, 하이닉스 SDI 살수 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살수 있어요. 올라가죠, 지금. 왜? 살만한 자리거든요. 살만한 자리입니다. 여기 밑으로 내려가도 추가하면 별 무리 없어요. 하이닉스. 별로 올란 게 없어서 그렇습니다. 시장 올라감이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별로 올라간 게 없기 때문에 하이닉스 아닙니까? 하이닉스. 자, 2차전지 땅은 부 날라가 있는데 삼성 SDI는 그에 비하면 조금 더 추가 상승의 여력이 있어요. 그래서 2차전지를 접근하려면 SDI를 접근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탑이 SDI 혹시 가지고 있냐? 어저께 가지고 있다 했는데.
자, 슈프리마도 빠르게 반등하고요. 이러면 다행이에요, 일단. 자, 삼성중공업도 다행히 빨리 반등합니다. 이렇다면 삼성전자도 슬쩍 사들어갈 수 있어요. 슬쩍. 삼성전자도 사들어갈 수 있습니다. 왕창 말고요. 입질 매수 한5% 정도. 셀트리는 어저께 들어갔다 했잖아. 챙겨먹고 또 들어갔다 했지. 여기 고점 인근 가면 적당히 팔아먹어. 자, 이건 홀딩 중이다. SDI. 자, 슈프리마 빠르게 끌어당깁니다. 자, 바이오가 가장 빠르게 플러스권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바이오가 현재 주도주. 자, 요렇게 딱 보시면 돼. 그죠? 어디가 가장 빨리 딱 돌아서는가 보면 오늘의 주도주는 여기다. 이렇게 딱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다 시원찮아요. 자, 조선주가 강하게 급등 이후에 조금 힘이 없어진 것은 사실이에요. 좀 힘없어요. 힘 떨어졌어요. 반등을 좀 강하게 한번 빵 치고 가길 기대했는데, 오늘 시장만 괜찮았으면 전일 자동차가 상당히 강세를 보였던 것처럼 한번 순환매 들어오면서 한번 뻥 강하게 반등만 하면 또 양호해지는 상황인데, 어쨌든 추가 하락하지 않고 6,000원대 정도는 지키려는 의지가 좀 있어 보입니다. 자, 슈프리마도 32,700원대는 지지하려는 모습이 상당히 보여집니다. 기관의 쌍끌이 어저께 들어왔었고요. 자, 이거 멜린치 창구로 자꾸 들어오거든요. 자, GS 리테일도 맥쿼리가 들어왔던 것 같은데, 맥쿼리 오늘 또 들어온 것 같습니다. 자, 여기 탄탄한 지지권이기 때문에 저기만 지지한다면 별 무리 없어요. SDI 하이닉스. 삼성전자도 외국인 들어옵니다. 셀트리온.
자, 어일선 지키는지, 어일선 밑으로 하회하는지 지켜보셔야 돼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선물 약간 반등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뭐, 그만. 자, 셀트리온 삼형제 시장이 약세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견조한 모습 보여줍니다. 알테오젠 전일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전일 이거 지금 4.8%까지 올라왔었죠. 아직 수익 중이니 욕심부리지 말고 이렇게 크게 밀리는 걸 봐서는 추가로 상승하기 부담스럽고 빠질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적절히 수익 난 부분 잘 챙기고 나오라. 아침 4.5%까지도 올라탔으면 선수로 내가 임명했으니까 알아서 잘 끊었기를. 이건 시그널 안 날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알아서 하도록 본인의 자율권으로 맡겨두는 게더 나아요. 자, 갭 하락했던 부분에서 추가 하락하지 않고 좀 반등 시도 넣다가 다시 조금 주춤하고 있습니다. 자, 의외로 큰 폭의 하락이 안 나온다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 시장의 체력을 말해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이 그죠? 전일 2.7% 빠졌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전일 상당히 여타 국가보다 강세를 보였거든요. 그럼 예전 같으면 지금 뭐한 2, 3% 이렇게 빠지는 게 지극히 자연스러운 상황이었는데, 이제 아직까지 뭐 섣부릅니다만, 잘 지켜내요. 잘 지켜냅니다. 그것은 기관 외국인이 주도하면서 끌어온 장세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잘 버티는 거다라고 또 반대로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참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참알수 없는 상황이 최근에 벌어지고 있습니다만, 무슨 상황인가 하면요. 이 개인의 힘으로 이 시장을 끌어당기고 있다 이겁니다. 이런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자금의 성격도 다르고 부동산 규제가 워낙 심하고 하니까 자금이 갈 데가 없으니까 주식으로 그냥 푹 묻어두려는 그런 자금들이 많이 들어와서 이동이 별로 없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풍부한 유동성 때문에 그죠? 은행에 맡겨봐야 돈 이자 몇푼 줍니까? 그죠?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동학개미 운동이라 칭할 만큼
전 국민이 주식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렇습니까? 외국인 기관도 매도폭이 크지 않아요, 지금. 크지 않습니다. 자, 여러 가지 상황이 겹쳐 있다, 이겁니다. 뭔가 하면 여기서 지구 망하듯이 6.9% 빠졌거든요, 미국이. 근데 금방 들어오르고 뭐, 빨리 수습이 되죠, 그죠? 그런 모습들이 아마 학습 효과도 좀 있지 않을까. 폭락. 폭락 추기도 안 쳐주는 2.7% 빠져도 뭐, 또 미국에서 적당히 경기 부양책 추가로 나올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으니까, 그럼 또 반등하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잘안 던지는 것 같습니다. 잘안 던져요. 그죠? 좋은 거죠, 뭐. 그죠? 코스닥은 외국인이 250억, 사주고 있고요. 매도폭 크지 않습니다. 삼성중공업 우선주가 10% 올라가거든요. 자, 본주하고 뭐 조금 연관성이 없긴 없습니다만. 20일 인근까지 오니까 또 반등시도 한번 한다? 자, 96만 원에 산 사람은 반토막 났죠? 반토막이 더 났습니다. 며칠 걸리지도 않았어요. 한 3일 만에. 주식이 이렇게 무서운 데입니다. 근데 준비 하나 하지 않고 몇천씩 하는 사람들 있죠? 경각심 가지셔야 됩니다. 만만한 데 아니에요. 자, 시장 추가 반등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선물이 반등 시도 나오고 있거든요. 약보합권으로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자, 음식료가 또 빠르게 돌아서고 있습니다. 현재 바이오가 강세 보이고 있고 진단키트 강세 보이고 있고 음식료 섹터가 빨갛게 변하고 있습니다. 야, 확실히 반도체 소부장 강세입니다. 동진 세미캠 요새 완전 날라갔죠, 그죠? 수소차도 빨갛게 변하고 있고 시장이 반등 시도 나오면서 조금씩 빨갛게 바뀌는 쪽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전일 조금 주춤했던 온라인 결제 관련주들 오늘 반등 시도 나옵니다. 네이버 카카오는 추가 조정 나오고 있는 중이고요. 자, 환율 다시 1200원대로 올라타는 모습입니다. 1206원. 현재 일본 개정상 1%대 하락. 자, 과연 얼마나 힘을 내줄지 모르겠는데 여기 저점만 지켜도 좋아요. 오늘 저점만 지켜도 양호입니다. 양호. 오늘 저점만 지켜도 양호입니다. 양대 시장 추가로 상승 더 강하게 하면 뭐 두말할 거 없고요. 최근에 변동성으로 봤을 때뭐 2%대 하락은 좀 빠지긴 빠졌습니다만 폭락 축에는 안 껴주는 분위기입니다. 제가 오늘 힘이 좀 없어요. 왜 없는가 하면요. 아, 좀 짜증이 되게 나요. 모든 매매에서 뭐다 잘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저께 같은 상황에서 오늘 한 번만 장이 받쳐줬으면 위로 딱 강하게 한번 딱 박아주는가 하고, 또 주춤해지는가 하고, 완전 형국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미국이 어저께 좀더 좋아가지고 나스닥이 한번더 신고가 간다든지 해서, 좋은 상황으로 마무리 딱 됐으면 우리나라 시장도 한번더 치고 가고 이 코스닥도 위로 한번더딱 전고점 돌파하는 분위기 넘어가면 훨씬 흐름이 좋아지는데 자꾸 틀어막히니까 좀 짜증나요. 짜증납니다.
자, 그래도 큰 폭하락이 아니어서 다행입니다. 자, 음악 한곡 들으면서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Fresh Fallen Snow.
자, 미국 선물 반등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4들어갈 수 있다 했습니다. 올라가고 있어요, 일단. 호주님 반가. 자, 3개 살수 있다는 거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SDI도 살수 있댔습니다. 삼성전자 살수 있댔습니다. 하이닉스 살수 있댔어요. 방송 시작한 지한 10분 정도 지점부터 살수 있다 다 이야기했습니다. 9시 한 10분 정도부터 5분 10분에서. 자, 팀원들, 나머지 포트폴리오 다 홀딩입니다. 좀더 활기찬 목소리로 방송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잠을 하나도 못 잤어요. 그죠? 걱정돼서가 아니라, 신경이 좀 곤두서 있으면 잠을 잘못 자는 경향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것도 양호한 상황이죠. 전일 2%대로 하락했지만 추가 하락하지 않고 선물이 반등한다는 것은, 그죠? 오늘 또 반전 한번 기대해 볼수 있는 일단 상황은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아까 반복하고 있습니다만, 앞전에 상황과 같은 폭락에서도 반등이 강하게 나오더라 라는 학습 효과가 좀 되어 있지 않나. 자, 무서워서 도망 따위 치지 않는다. 오늘도 개인 투자자들 매수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은 외국인이 매수해 주고 있고요. 코스피도 외국인이 288억 매도 같으면 뭐 매도 축에도 속하지도 않습니다. 기관이 좀 던지고 있습니다. 전일은 연기금이 좀 사줬었는데, 그죠?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매수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계 삼성 바이오로직스, SK 이노베이션, 포스코 케미칼. 농심. 자, 네이버, 카카오, 현대차, LG화학, N소프트. 자, 컨택트 쪽, 언택트 쪽, 어저께 차익실현 하라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차익실현 나오는, 부분이 보여요.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매수, 셀트리온 제약 매수, 아프리카 TV 매수, KMW 관심권 있습니다. KMW 동진 세미캠, 와우, 솔브레인. 자, 가는 종목만 갑니다. 가는 종목만. 반도체 소부장 쪽 상당히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자, 여기 추천주 관심 종목인데요, 여기 유독 빨간 게 좀 많죠. 유독 그죠? 딴 데 빨간 거 있는 비율과 여기 빨간 게 많이 있는 비율 한번 잘 생각해 보셔라. 추세 좋고 현재 주도주 성향만 관심 가진다 이겁니다. 매일 보는 종목이 그 종목이 그 종목인 것 같죠? 그 종목 안에서 추세 무너지기 전까지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하는 것이 선택과 집중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솔브레인, 동진 세미캠 이런 거 다 날아가잖아요. 포스케미칼 진짜 강해. 셀트리온 올선 안 무너뜨리면 양호합니다. 호중아, 시청자가 3,500명인데 방송 봤다고 댓글 남긴 사람 본인 혼자 있다. 타비도 감옥 남기긴 하지만 본인은 열심히 달고 있잖아. 방송하면요, 이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안내 잠깐 해드려 볼까요? 재생 목록 들어가셔가지고요, 옆에 보시면 그죠? 셀트리온 기술적 분석도 있고요, 탈출 팁, 핵심 팁도 있고요, 주식 기초 강의 있습니다. 안에 들어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무료로 이렇게 많이 오픈해놨 사람이 없을 뿐더러 내용이 들을만 하실 겁니다. 자부심 있어요. 자, 좋아요 안 눌렀다면 한번 눌러주십시오. 구독도 안 했다면 한번 눌러주시고요, 유료 회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가입 안내라든지 수익 현황들을 보시고 싶으시면 한번 들어가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링크 걸려 있습니다. 슈퍼챗으로 후원도 가능하고요, 팬클럽 가입도 가능합니다. 구독 밑에 가입 누르시면 됩니다. 첫 번째 가입자가 누군지 기대되는데요.
자, 수익 공개 전일 우리 대표 선수가 쭉쭉 끌고 오던 네이버 카카오 차익 실현 의견에 어저께 NC소프트와 같이 원택트 어저께 전일 차익 실현 좀 했습니다. 차익 실현 하라 그랬어요. 네이버, 카카오, NC소프트, LG화학, 알테오젠까지. 야, 완벽한 포트폴리오네. 그죠? 수익 공개 들어가시면 많이 있습니다. 자, 직장인이 일하다가 단타 치면서 셀트리온 한 200씩 먹어내면 괜찮은 거 아닙니까? 어저께 하루입니다. 하루 단타. 그죠? 자, 차근차근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시장이 다시 좀 밀립니다. 자, 여전히 시장 약세 진행 중입니다. 수소차 양호, 바이오도 막 흔들립니다. 다시 그리고 결제 관련주들 반반입니다. 반반 흔들리고 있습니다. 음식료 다시 약세 전환입니다. 강세 섹터가 거의 잘안 보입니다. 진단키트 정도 빼고 거의 약세로 다시 또 밀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장이 더 밀리면 좀 곤란한데. 자, 외국인 매도폭 느려갑니다. 코스닥 300억 이상, 400억 가까이 매수해 주던 거 그대로 밑에 다 던집니다. 120억 마이너스고요. 코스피에서도 680억 던지고 있습니다. 기관도 양대 시장 다 매도, 선물도 외국인 2,387계약 매도. 요새 제가 방송 모니터링 한번 해보면요. 예전보다 확실히, 말을 설명을 좀 작게 하는 부분이 있죠. 예전에는 여기 포트폴리오 전략 전부 다 설명해 줬거든요. 어디 가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어디 가면 어떻게 하고, 여기를 지켜야 되고, 저기에서 팔아야 되고, 다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럴 필요성을 많이 못 느끼기 때문에, 그죠? 방송 중에 그냥 제가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어쩔 수 없습니다. 여지껏 너무 많이 오픈했습니다.
연기금이 오늘 좀 많이 팔고 있습니다. 야, 이게 선물이 뭐 때문에 제가 이러는지 알아요? 미국 선물하고 너무 똑같이 움직여요. 은봉 하나 밀렸다가 양봉 들어올리죠. 은봉 하나 밀렸다 양봉 들어올리고 이거하고 너무 똑같이 지금 연동이 되는 것 같아요. 미국 선물하고. 그래서 예전 거 계속 보는 중입니다. 호중이는 눈치가 빨라가지고 저 선수가 뭐만 보는 줄 알아요? 종목 상담인 것만 봐요. 종목 상담 이렇게 들어가가지고요. 왜냐하면 종목 상담하려면 근거를 좀 대야 되니까 설명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여기 가면 여기 들어가면 다 있어요. 여기 들어가면 종목 상담 어디 갔냐? 여기만 계속 봐나가고 있어요. 아는 사람은 아는 거지. 피보나치, 목표치, 지지 저항. 그죠? 뭐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호중. 그래서 그거 내가 옛날에, 나도 예전에 초보 때 전문가 방송 들으면서 공부했을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저렇게 무료 방송 올려준 거 있죠? 우리 선생님 거 다 돌려봤어요. 딱 돌려보고, 예를 들면, 셀트리언 던져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일주일 후를 딱 본단 말이지. 그러면, 그때 딱 보면, 빠졌는지 올라갔는지 그거만 본다 이거죠. 와, 진짜 정확하더라고. 그래서 가입하기도 했는데, 호중, 진짜 솔직하게 이야기해도 상관없어. 그 분석이 맞는 확률이 몇 프로 된다고 생각합니까? 본인이 닥터K가 맞추는 확률이 진짜 솔직하게 이야기해도 상관없어요. 뭐 분석은 좋은데 맞는 거는 D가 보니까 별로 맞는 것도 없더만 이렇게 얘기해도 상관없고 내 확률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많이 맞을걸. 그러니까 아직 그 방송을 하고 있지. 맨날 틀려봐봐. 안티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때려치워라. 안 그러겠습니까? 100%는 거짓말이고. 제법 높은 확률로 맞을걸요. 지수 상담도 퍼펙트한 거 천지입니다. 최저점 다 맞췄어. 진짜 거짓말 아니고. 호중. 하도 말을 많이 해가지고 잠깐만요. 여기 딱 들어가 봐봐. 여기 저점 올라갈 건데 하면서 바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여기 은봉 떨어졌을 때, 은봉 떨어졌을 때 내일 올라갈 건데 하고 바닥 찍었어. 여기서 또 맞춰. 여기서 내일 올라갈 것 같은데 하고 저점 그대로 맞춥니다. 자, 그런 거 천재예요. 그죠? 궁금하면 그거 들어가 보십시오. 야, 목소리가 되게 허스키하네, 오늘.
저는 제 매매 확률을 조금 겸손하게 이야기해서 70%라고 생각합니다. 70%. 조금 더 높게 치준 사람 있습니다. 겸손하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겸손하게. 그러면 그 의견대로 오면 손절할 건 손절하고 그 의견대로 오면 손절할 건 손절하고 수익 낸거 수익 내고 가다 보면 플러스가 나 있습니다. 누적으로. 손절할 거안 하고 사라는 거안 사고 그러면 같이 못 따라오는 거지 그 확률을. 자, GS 리테일도 반등 나오고요. 자, 삼성중공업도 여기 5,860원만 안 깨면 별 볼이 없습니다. 슈프리마 마찬가지. 삼성전자 아까 살았는데 올라가 있네. 하이닉스도 아까 살았는데 올라가 있네. 물론 하이닉스 어저께 사 들어갔습니다. 삼성전자 안 사 들어갔어요. 오늘 사 들어갔으니까 삼성전자는 일단 퍼펙트. 하이닉스는 어저께 샀고 오늘 샀고 했으니까 적당히 여기 위로 올라가면 86,000원 위로만 올라가면 노 프라블럼이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지금 정도는 들어갈 만해요. 꼭다리에서 안 따라 들어갑니다. 꼭. 자, 마무리 할게요. 여러 가지 사유가 겹쳐서 시장도 너무 그죠? 왔다 갔다 하면서 지치게 만드는 경향도 있고요. 컨디션도 조금 별로인 관계로 목소리가 활기차게 방송 못한 점은 다시 한번 더 사과드리고요. 이런 이야기도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냥 저는 속에 있는 이야기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것도 좋아하고 때론 힘 없을 수도 있죠. 맨날 어 예야 어떻게 맨날 이렇게 해요. 그죠? 아닐 때는 또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자, 시장이 많이 흔들림 가져오면서 여러분들도 많이 지치고 힘들 수 있는데요. 화이팅 하시고요. 저도 힘내서 화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 추가 하락하지 않고 반등 시도 나오고 있고요. 이 기조 더 이어나가서 반등을 얼마나 강하게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겠고 우리나라 시장도 의외로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를 대라고 이야기한다면 기관 외국인이 주도해서 왔던 장이라면 기관 외국인이 폭탄 매물을 던지면서 장이 흔들흔들 할 텐데 오롯이 여기를 끌고 온 주체는 개인 투자자라 이겁니다. 안 던져요. 오늘도 안 던집니다. 자, 그래서 상당히 미국 시장 대비해서 양호한 흐름으로 잘 버텨주고 있는 상황이니까 포트폴리오 중에 여러분들이 운용하고 있는 포트폴리오 중에 수익이 나고 있다면요, 적절하게 좀 챙겨가면서 또, 그 챙겼던 자금으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종목들, 조금 기다리고 있던 종목들, 조금 쳐져 내려오면 사놓고, 다시 또 적당히 올라가면, 팔고 하는, 그런, 차익 실현도 좀 적당히 해가면서 가시라, 라고도 말씀드리겠고, 주도주가 아닌 너무 엉뚱한 방향에 들어가서, 매매를 한다면 결코 수익은 잘 나지 않는 장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왜? 가는 종목만 가는 장이니까요. 차별화가 극심한 장입니다. 자, 어쨌든 화이팅 하자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부터 힘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안 눌렀으면 한번 눌러주십시오. 광고 건너뛰면 아무 도움 안 됩니다. 오늘 비도 추적추적 오는 것 같은데요. 운전하시는 분들은 운전 조심하시고요. 빗길 위험하니까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심히 잘 다니시길 바랍니다. 닥터케이였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